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이호섭 이채훈의 피망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시 40분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생방송 전화 노래 경연 프로그램 피망 가요 작곡가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겸 네, 방송인 이호섭도 인사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정말 네, 요즘은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 했는데 네. 아, 벌써 뭐 엊그제는 조금 좀 쌀쌀하다 싶었더니 오늘은 아주 굉장히 덥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팔까지 입고 나왔어요. 저도 반팔입니다. 네,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네, 아이고 더워, 이거 더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맴맴맴 나오겠지요. 어, 바로 이러는 네. 이제 풍경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때 제가 여기 피망가요 요 부스 할 때 살 때는 예. 매미가 울거나 말거나 여기 방음 부스라서 네, 버텼는데 아하. 네. 이제 여름은 저한테 쥐약입니다. 네, 매미가 아침부터 울면은 네. 매미 소리에 잠이 불도 깨버리거든요. 오, 진짜 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매미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6년인가 7년인가. 7년. 7년인가요? 네. 네. 땅 속에 그냥 그 틀이 박혀가지고 네, 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한 계절 여름을 네, 정말 성하의 여름을 못 지게 노래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7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을 인고의 그런 세월을 지나온 것이 바로 매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매미도 저희가 이해도 해주고 네. 네. 그 매미 소리만큼 저희가 이 가요가창학과 피망가요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계십니다. 아, 근데 발성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죠. 네. 바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네. 그리고 발성이 점점 증가하고 네.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너무너무 보람을 느끼고 네. 네. 우리 가요가창학 방송과 그리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피망가요의 역할이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숨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네, 네. 생방송 피망가요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노래 경연 네. 전화노래 경연이죠.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코너와 더불어서 네네. 오늘은 노래 성형외과가 또 네. 오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 홍소리님 어서 오시고 손송TV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 잡는 어부님 또 네. 와주셨고요. 네. 서예림님 김엘진님 네. 네. 살아서 허정현님. 9988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살아서 네. 9988 좋다.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오, 그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오, 네. 네. 최덕선님, 김학교님, 선민규님, 네, 다들, 네, 정다운 이름들이, 네, 우리 채팅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그래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처음 가을 하느님 지금 후다닥 지금 달려오느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질라. 네. 아, 이종령님 어서 오십시오. 저분이 그럼 이주일 씨 흉내 하면 바로 저분인데. 반갑습니다. 네. 맞췄냐? 네. 따지냐? 이런 거. 아,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네, 첫 번째 코너가 네, 노래 성형외과인데 과연 어떤 분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까요? 네. 자, 연결 중입니다. 으흠. 자,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강서구에 사는 서미순입니다. 서미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서구에 살고 계시면은 네, 거기가 이제 목동 쪽이랑 가깝나요? 그러면 네, 목동하고 화곡동 쪽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거기도 이제 봄이 물씬 이제 그렇죠. 지나가면서 이제 더워졌겠네요.
아직 안 더워졌나 서쪽? 아 그럼요. 저기 여기 저는 우장산역에서 사는데요. 우장산이 네. 네. 너무 좋아요. 오. 봄이 아니고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여름 같아요. 저 우리 서미수님은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아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데 봄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아해요. 봄도. 어. 그럼 어. 여름은 뭐 때문에 좋아해요? 여름에는 이제 또 뭐 야호 바다로 가자 그래가지고 좋아하고요. 어 날씬하신 모양이네. 네? 날씬하신 모양이야. 바다로 가자는 게 첫 마디가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 바다 가면 좀 살짝 네, 덜 걸치고 놀잖아요. 네. 그러면 예예. 예. 아 기왕 네 봄 여름 들은 거 가을은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가을은 또 커피 마시면서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요. 낙엽을 밟는 소리. 와 이거 시적이다. 정말 네. 운치 있다. 다. 그리고 겨울은? 겨울. 겨울은요 또 코트 입고 또 눈싸움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스키 타는 것도 좋아해요. 어, 스키도 잘 타시고? 스키 탈 줄 아세요? 네. 오, 잠이 있어. 그러면은 여름에는 네 바닷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 보니까 네 아주 날렵하면서 네. 날씬하면서 네 그런 아마 풍모를 갖고 있는 모양이네. 아니요, 그거는 저기 진행하시는 분들의 상상력이고요. 안 그렇습니다. 아, 살짝 뺀다. 안 보이니까 상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살짝 뺀다 빼. 아니 자. 그래도 이분은 이 뭐 보통은 아이 그렇죠 맞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네. 오, 그러게. 네. 그래도 또 예쁘시지. 보통이에요. 보통. 자, 그러면 보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가지고 한번 슬슬 내 얼굴을 다듬어 볼까요, 노래를? 네, 제가 남행열차가 좀 부르고 싶어서 저기 성형 받고 싶었어요. 뭐 눈쌍꺼풀만 성형하는 줄 알았더니 네. 노래도 성형해 준대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조금 실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저기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성형은 네 저기 네. 그 신사동 쪽에 가면은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그쪽에 가도 전혀 성형이 안 되는 네 우리만의 바로 성형법 네. 노래 성형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노래죠? 저기 뭐야 그 남행열차요. 아 좋다. 자, 김수희 또. 오케이 김수희 가수님의 남행열차. 네 좋습니다. 제가 네. 비 내리는 호남선 네 이렇게 가는데 먼저 시작하면 제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요. 네 일단 네. 제가 들어보게. 하나 반주가 나한테 안 들려요? 아 거기는 안 들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생겨서 네 반주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그쪽에서 시차가 돼서 노래가 아예 안 될 거예요. 아 그러면 나 혼자 그냥 벽보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아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남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대신에 방송에는 반주가 나갑니다. 네. 네네. 네. 지금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네, 제가 시작하면 갑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뭔 잠깐만이야, 네? 이분이. 잠깐만요. 실컷 지금 연주해줬더니 뭔 잠깐만이야. 참 섭섭하네, 정말. 응? 네. 아니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비 내리는 나 이봐. 아니 잠깐만요. 아유 이게 뭐가 저기 안 돼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아 자기 마음대로요. 남행열차에 하지 마요. 아니 해요. 아, 해. 네. 시작한 이왕지사 시작한 거 자 시작.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바탕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말아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기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났어요? 오, 네. 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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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네, 네. 오 너무 잘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아우 거기 보니까는요 주장원 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네. 아주 턱걸이라도 할까 해서 지금 이거 성향도 한번 받아보려고 신청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분이 참 겸손한 게 뭐냐면은 네. 네, 노래를 잘 하시면서도 우리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지금 신청해놓고 난 뒤에 내가 그래도 성형을 어디를 받아야 노래가 더 좋을지 요걸 미리 다 점검하고 가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네. 오 그리고 네. 박자를 너무 잘 지키시네. 그죠? 네. 그래도 그냥 그 반주가 없으니까 참 어렵네요. 더 잘할까? 잘했다니까 감사해요. 아, 더 잘할 수 있는데 요 말을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요게 입 밖에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아니, 반주가 없어가지고요. 아, 하긴 좀, 그래요. 좀 그러네요, 네. 좀. 네. 그래도 네 지금 우리 그 서미수님만 반주를 못 듣지. 네 방송에는 반주가 다 나갔어요. 네, 엄청 신나게 나갔어요 지금. 아 예. 네.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한번 볼게. 하나, 둘, 비 내리는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네, 좋습니다. 여기서 남행. 잠깐만 스톱. 잠깐만요. 스톱. 네. 네. 한 번씩 오빠 말을 듣고 갑시다. 네. 자, 비 네네. 내리는 호남선 할 때 호남선 여기 중에서 뭘 고치고 싶으세요? 호남선. 어, 거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 그래 호남선은 호남선인데 비 내리는 호남선 아니, 호남선 맞다니까 근데 호남선 맞는데 어디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냐고요 내가 흉내내잖아 비 내리 모르겠는 아니 그러니까 흉내내드리잖아 비 내리는 호남선 이랬단 말이야 아 호남선이 아니고 호남선 그렇죠 발음이 박사님이 네, 발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네.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일어나셔야 돼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모르게 지금 누워서 계세요 누워서 와서 일어나더니 이제 일어나더니 앉아서 했습니다 앉아서 잘한다 잘한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니 노래를 하면서 지금 좀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앉아서 했어요. 그런데 좀 서서 해야지 발음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 힘드신 모양인데 아예서 누워 하자. 누워서 그냥 하자.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제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래 노래를 할 때는 호남선. 잠깐 호남선이 남았나? 일단 일어서셨어요, 이제? 네. 오케이. 좋았어. 좋아요. 그러면은 네. 뭐냐면은 네. 남자를 애기 발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교 발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비 내리는 호남 이게 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고쳐 보세요. 자,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오! 그렇지. 정확하다. 우와! 우와! 짱이야, 짱.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표준 발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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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 표준 발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똑똑해라. 표준 발음.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발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표준 발음으로 하라는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빙고. 학교 다닐 때 공부 굉장히 잘하셨겠다. 못했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고지고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야. 맞아요. 그죠? 네, 그래도 지금 이 눈치... 보시니까 바로 센스 많은데 그냥 완전 센스티브해요 그죠? 놀러 다니시느라 살살살살 안 하신 거지. 제가 저기 톡송 그 박사님 거 보고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주장원에서 너무 힘들게 올라가더라고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지만서도 또 성형할 게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톡송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이분이 네이 벌써 톡송에서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네. 만약에 모르면 나같이 톡송을 보면 네. 많이 배울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스미수님하고 우리 네. 이거 짜고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니죠? 맞아요. 아니 저기 얼굴도 못 봤는데 짜기는 어떻게 짜기는 여기저기 폭송에 보면은요 다 나와요. 아 폭송에 보면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야. 맞아. 아이고 세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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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 좀 패워라 패워 정말 그죠? 폭송 광고 네. 시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어서. 자 네. 그다음에 네 그.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여기 또 갈게요 시작.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아, 내가 이번에도 또 흉내 내드릴게요.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해서 자, 뭘 얘기를 좀 고쳐야 될까요? 어? 조금 상냥하고 여전히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게 또 애교 발음 있잖아. 근데 이것도 아까 무슨 발음 하자 그랬죠? 표준 발음. 그래, 표준.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시작.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오케이, 지금 좋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맞아. 담담하게 해주시면 지금 너무 사랑스럽거든.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나 이쁘지 이렇게 너무 지금 이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 예, 예. 담담하게 흔들리는 그냥 표준 발음만 시작.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잠깐만, 저 옆에 지금 서방님이 계신가 보네. 왜 예쁜 없어요. 없어 네. 없는데 뭘 이렇게 잘 안 되나 보구나. 아 그러니까 담담하게 좀 그러면 자, 안 되겠다. 자 서미수님. 네. 네, 자 오른손을 네 들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자 노래에 대한 맹세. 노래에 대한 맹세. 나는 지금부터. 나는 지금부터 남행열차를 부름에 있어서. 남행열차를 부름에 있어서 억수로 슬프게 부를 것을. 이제 억수로 슬프게 부를 것을 조상님께 맹세합니다. 조상님께 맹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억수로 지금 다 슬프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네. 네, 서미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히 네 초상식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게 겨우 우리 들을 때 딱 이제 담담하게 부르는 느낌이 되겠어. 자, 네, 잃어버린 차창 너머로. 자, 시작. 잃어버린 차창 너머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뭔가 좀 사운드가 나온다. 자, 네. 그럼 비 내리는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그렇지! 오, 좋다! 빗물! 어디 갔어 가수! 빗물이 흐르고. 네? 그렇죠. 나, 네. 아니, 이어서 나 지금 가수가 지금 해외 출전 간 줄 알았어. 시작! 빗물이 흐르고 네, 여기 좋았어. 내 눈물도 흐르. 아 좋아요.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빗물이 흐르고 요 코자하고 빗물이 흐르고 이 코자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첫 번째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빗물이 흐르고 위로 바로 올라가서 코가 빗물이 흐르고 네. 바로 위로 올립니다. 시작. 빗물이 흐르고 오! 내 눈물도 흐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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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야 정말 총기가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잠깐. 흐르고. 스톱 서민수님. 아니 연습할 네. 때 실컷 잘하더니도 갑자기 또 반주가 나오니까 또 빗물이 흐르고 이러고 고 이른다. 빗물이 흐르고 코가 바로 올라가게. 네 시작. 시작 한번 시작. 빗물이 흐르고. 옳지 옳지 옳지. 내 눈물도. 뒤에도. 내 눈물도 흐르고. 또. 잃어버린.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또 애교 나온다. 또 애교 나온다. 슬퍼져야죠. 슬퍼져야죠. 지금 아까 슬프다 그랬잖아요. 나는 슬프다. 슬퍼져. 네, 그렇죠. 네. 내 눈물도 흐르고. 자, 잃어버린 시작.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그렇지. 그렇지. 예, 요렇게 슬프게 깜빡깜빡이는 이제 내 말을 희미한 그 어쨌다고 그래서 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혼자 실컷 다 해놓고 본인이 지금 감정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계속 네. 이어서 부르다가 갑자기 다시 애교가 들어오니까 딱 끊어버렸어요. 네. 힘이 못 말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죠. 그렇지. 자, 깜빡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디부터요? 깜빡! 어디부터요? 깜빡! 자, 하나, 둘, 셋, 넷. 시작! 깜빡깜빡이는 옳지. 희미한 기억 속에. 오, 좋았어, 자. 그때 만난 그 사람 셋, 넷. 말이 없던 그 사람 둘, 셋, 넷. 자꾸만 말아지는데. 오, 좋아요. 만날 순 없어도 그렇지. 잊지는 말아요. 옳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야! 좋아요. 와, 아니, 완전 네. 완전 대박. 앞부분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뒷부분은 왜 이렇게 또 유효하게 잘하신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아까 그 네. 이 손 들고 맹세했잖아. 아, 맹세한 거 그렇지. 아. 야, 이 우리 서미수 님이 네, 이게 참 여성분에 보니까 한번 맹세를 하면은 네, 그 맹세를 목숨을 걸고 지키네. 그러네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선서였는데.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하니 제가 조금 바보같이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좀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아니, 그게 바보가 아니지. 그게 장점이지.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네. 시키는 대로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전문가가 시키는데 나 안 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물론 저기 전문 그런 좋은 일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나쁜 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니 보이스 피싱만 안 당하면 돼요. 보이스 피싱 그거 해가지고 돈 넣어라 그럴 때 아 나 진짜 돈 넣어요 그러면 네 그럴 때만 돈 안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보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그 평상시에 네. 네, 발음을 예쁘게 하려고 하시던 게 사라지니까 노래에 힘이 생기고 그렇지. 분위기가 일단 노래가 멋있어졌어요. 오, 네. 그러니까요. 딱 달라지게. 그리고 네. 그 앞에 뭐 비 내리는 호남 이 남자가 예뻐지니까 선까지 영향을 받는데 네. 앞에 게 잘 되니까 비 내리는 호남 선 네, 이렇게 오, 뒤에 그러니까. 것까지 힘이 또 받추고 네, 그러니까 와 이거 난리 났다. 지금 이게 가면 세비어 열정 이경수님께서 네 오늘 성형이 너무 잘된 것 같아서 성형 비용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미수님 네 이경숙님께서 있잖아요. 오늘 성형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취깁니다. 성형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형 비용은 제가 오늘 지불합니다. 네 10만 원을 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그분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데 네. 그렇게 감사하게 하면은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니 직접 전하세요. 이경숙님 네, 지금 하면서. 듣고 계시니까 직접 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함이 뭐라고요? 이경숙님. 이경숙. 아 이경숙님 선생님. 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속. 네. 이경숙. 네,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지금 성함도 처음 듣는데 네. 저를 위해서 1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내주셔서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그냥 여기 뭐라 그럴까 땅끝까지 이렇게 닿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저기 감사합니다. 이경숙 선생님 네. 어디 사시는지는 몰라도 네. 저는 이 방송이 처음이에요. 피망가요가 네네. 이 방송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경수 선생님. 네, 아무튼 이제 제 이름은 서미순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서미순 알아.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게. 10만 네. 원이 남의 집 이름이 아닌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지금 이분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은 네, 네. 말이 자꾸 중복돼서 그렇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감사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서미수님한테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쏘시긴 했는데 네. 서미수님한테 가는 돈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감사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또 서미수님 또 설마 우리한테 또 10만 원 내놔라고 또 그렇지.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저한테 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아니 이경숙 님. 아는데 그 이경숙 님. 만 원만 내도 되는데 10만 원씩이나 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아, 누가 아니래. 그렇죠? 너무 감사해 가지고요. 네, 그만큼 네. 네. 오늘 노래가 바뀐 거에 대한 기분이 좋으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경숙 님. 네, 네, 이렇게 이제 10만 원 나왔다니까 이동영 님이 가만 있어. 이게 10만 원이면 라면이 몇 봉지냐 이게. 라면으로 계산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아주 100봉지,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순 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애교만 안 부리고 애교를 부리지 말고 그냥 슬프게 나는 슬프다 해야 남들이 볼 때 담담하게 노래가 나오니까 그렇게만 하십시오. 다른 거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예인은 전화 끊어요? 네. 예,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네, 일어서셔서 네. 계셨으니까 이제는 앉든지 뭐 눕든지 하여튼 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바이, 네, 끝나요. 나나,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주 예의가 정말 사람이 저 정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말을 듣자마자 네. 네, 전화 끊기 전에 네. 막 부스럭부스럭 내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정말 유쾌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앉으셨어요. 아유 세상에.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셨는데 진짜 저런 분 한 분이 우리한테 웃음을 다 주시고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우리 서미수님께 정말 뜨거운 네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미순 대단한 분신 분입니다. 네. 아마 우리 또 네 그 이 노래 주인을 찾습니다. 곧 아마 나오실 텐데 네 그때는 또 무슨 재미를 우리한테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네, 되네요. 이종영님이 네. 오죽했으면 자기가 지금 네 코미디언인데 아유 완전 코미디언입니다. 이종영님이 인정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네, 재밌으신 분이죠. 네 이종영님이 네. 지금 깨갱이야 지금 네. 자,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가요, 네, 간판 코너인데요. 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고, 노래에, 나 어디 가서 또 동네에서 노래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 네, 주저 마시고, 네, 참여 신청은 010-526-4750 문자로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순번이 오시면 여러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고, 월말 결선, 기말 결선을 통해서 연말 결선까지 진출하시면은요, 네 거기서 1위에서 3위 안에 드시면은 이효섭 작곡가의 곡을 네 진짜로 선물로 드립니다. 네 4위에서 5위는 이채은 작곡가의 곡을 네 선물로 드리는 전에 노래자랑인데 작곡가의 곡을 선물로 드리는 아주 특별한 노래자랑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곡의 값어치를 생각하면은 네 저로부터 곡을 받는다 이채은 군으로부터 곡을 받는다 하는 것이 네 값어치 치료로 이렇게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상품보다 또 상금보다 아주 귀한 그런 노래자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피망가요에서 배출한 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기를 통해서 지금 3기도 네 준비가 다 되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네 2기 배연지 가수님의 네, 노래를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작사를 하고 우리 이채웅 군이 작곡을 네, 했습니다. 네, 바로 당신인데요.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보시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이 기계가 또 빠져 있었네요. 자. 네. 자,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망가요 제2기 출신의 바로 영광의 주인공, 네, 가수 배연지 씨가 부릅니다. 이호섭 작사 이채운 작곡, 바로 당신입니다.
네. 자, 우리 피망가요가 배출한 제2기, 네, 바로 영광의 주인공. 우리 이채훈 군의 곡을 받고 제가 작사를 한 노래 바로 당신. 네. 우리 배현지 씨의 노래를 지금 막 들려드리는 순간에 양양님께서 10만원을 네, 네, 쏟아주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배현지 가수의 아들입니다. 아드님이라고 합니다. 아드님. 네, 아드님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아드님이네. 아주 그냥 언제 이걸 또 보고 뛰어 들어오셨어요, 그래. 네. 통이 크십니다. 아, 네. 엄마, 그리고 참 미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채팅에 슈퍼모델 몸매에다. 오. 네, 아름다운 미인, 배현지 가수 화이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네.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저런 몸매 간직하기가 참 굉장히 본인 노력이 아니면 저런 몸매 간직하기가 힘드는데요. 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예쁘지, 또 아주 마음씨도 참 곱고 노래 잘하지, 네.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디서, 네, 이걸 듣고, 어머야, 우리 엄마다. 하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네, 배연지 씨의 바로, 바로 당신처럼, 네, 여러분들도 네. 지금부터 우리가 펼쳐드리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제 1장원전 거쳐서, 네, 네, 월 장원전 그리고 기말 장원전 그리고 연말 장원전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이렇게 선발이 되게 되면은 1위부터 3위는 저의 곡을 그리고 4위 5위는 우리 이채훈 군의 곡을 선물로 받아서 가수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선수 만나뵈도록 하고요. 네. 방금 후원해주신 두 분 네. 네, 이따가 저희가 다 노래 이 출전자분 끝나고 난 노래 뒤에 끝난 후에 네, 네. 즉석 작곡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현지 님의 노래를 네, 작곡자로서 이제 이채훈 군이 네, 또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네. 이따가 기다려주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노래 경연 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어디에 계신 어떤 분이신지. 아, 예,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이제 알았다. 네. 아까는 혹시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까 네. 또 의심을 하셨네. 네, 살짝 아. 네, 여기 보이스 피싱인가 어떻게 들어보니까 아. 이 요섭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네. 이채훈이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그렇네요. 네. 아이고, 네. 아유,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어서 너무 예. 영광입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김해에 사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와, 경례. 오. 예. 자,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예의범절이 뛰어나다고 칭찬 많이 받았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맞아요. 차를 경례 많이 그러니까 시켰습니다. 네. 인사 담당 인사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오, 실제로 아유, 반장도 네. 많이 했겠네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아, 이름이 저런데 그냥 반장 해버리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선도부장 하셨는데요. 아유.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김경례 씨는 어떤 소녀였을까? 그냥 뭐 그냥 수줍음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 그때는 다들. 학교에서 좀 톡톡 튀는 그런 소녀가 아니고. 아닙니다. 방안통수입니다. 아, 안방통수라고. 그런 안방통수였는데 이제 노래를 네. 좋아하다 보면 이제 노래는 혼자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주변 분들 앞에서 부를 게 생기잖아요. 그 언제 네. 처음 그게 시작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시고. 아, 예. 어려서부터 노래는 즐겨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저기 박사님 강의하시는 걸 네. 들으면서 특성 보고 또 많이 다듬었죠. 다듬어서 지금 예, 몇 달 전에 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예.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하늘 달고 보니까 몇 달 전에 네. 어디 가서 한번 훑고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이게 좀 먹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에 네, 신청을 네. 한 것 같은데 김해였다면 아마 네. 우선은 네, 김해에서 개최되는 뭐 노래자랑이나 이런 데를 한번 훑고 왔을까 어디를 훑고 왔을까 아니면 옛날에 한번 훑고 다녔을까 그런 거 약간 수상한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네. 뭐 이런 친구들 모임에서나 네. 같이 뭐 다 같이 노래하고 많이 즐겨 합니다. 아, 그 친구분들도 노래 네. 다 잘하시겠네.
네, 요즘에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 그 친구분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경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제일 조금 더 잘하시죠, 그렇죠? 네, 잘한다고 자신해요. 슬슬 나온다 이제. 네. 제가 또 겸손해 하실까봐 네. 제가 살짝 조금만 했는데 아니 네. 대놓고 잘하신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에 네 제가 그 김해를 예. 갔다 왔거든요. 거기 제가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네 축산업인을 위한 그런 특강을 제가 하고 왔는데 가니까 아이고, 벌써 아이고 우리 김해 오면은요 경례 씨가 노래를 얼마나 팔자로 하는지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사람 죽입니다. 뭐. 아이고 그 앞에 은하사 가는 길이 있죠. 은하사 가는 길. 예. 내가 거기서 내가 다 경례 씨 소문을 다 듣고 왔습니다. 내가. 아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주 제가 특별히 잘해야 되는데. 아 그래. 우리 톡송하고 네.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배우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뭐 발음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이렇게 어수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이제 예, 저기 박사님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많이 고쳐지고 잡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많이 또 발전이 됐겠네요. 신청하고 나서도. 네. 자, 근데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웃음소리도 그렇고 지금 다 전이발성이 돼 있거든.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전이발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불러주실 네. 예정이죠? 저 이미자 선생님의 흑산도 아가씨 준비했습니다. 아, 좋다.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노래. 벌써부터 우리 이제 채팅. 근데 너무 많이 떨리네요 지금. 아 원래 좀 떨리는 걸 예의로 해야지. 그렇죠. 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전혀 안 떨면은 인조 인간이지. 아 인조 인간이야 보다만 벌써 돈 많이 까먹은 솜씨지. 그렇게 되면 집 한 두 채는 노래방에 갖다 바쳐야 그게 안 떨리는 거지. 이 정도 나오면은 네, 나와. 저기 저 우리 김경렬 씨 그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첫날 밤 되게 떨었죠. 그렇죠. 그때가 더 떨려요? 아니면 네. 오늘이 더 떨려요? 오늘이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만. 덥석하시겠어요, 덥석하시겠어. 네. 근데 사실 말이라서 그렇지, 정말 이렇게 네. 여러분들 네. 앞에 나오게 되면 잘 하다가도 원래 그렇게 좀 떨리게 네. 됩니다. 그죠? 아 그런가 봐요. 아주 사시나 뭐 떨리듯이 떨리는데요. 큰일 났어요. 아, 근데 우리 김경례 씨는, 네, 이미 제가, 김에 가가지고, 네, 벌써 다 저 입망으로 훑고 다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네. 자, 오늘 네. 잘 하실 겁니다. 자, 키 혹시 어떤 키로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F. F로? F 키. 예. 오. 그, 저기, 원고. 원고 그대로? 예예. 오 이렇게 높게. 아 이거 엄청 높은데. 자 잠깐만. 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자 검게 타버린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저 김경례 씨. 예. 네 저의 격려를 받으십시오. 충성. 네. 그냥 대신에.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 이게 네, 지금. 사랑했어요. 네, D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떡 먹듯이 네. 넘어가 버리네. 아우, 좋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예, 큰일 났네. 아, 아니, 너무너무 잘해요.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합니다. 나나나나나나. 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난 몰래 걸어온 세월은 가고 물결은 전부 못 견디게 그리움 가득한 저
한도 아가씨. 네, 노래 너무 구성되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도 곱고 노래도 잘 부르네요 하고 채팅도 네. 올라오고요. 이야. 채덕선님이 고맙습니다. 네. 가수다 가수. 어이구, 완전 가수네 가수라. 네. 아, 너무 많이 떨었어요. 아, 그런데 진솔님이 네, 한마디로 네. 끝났다 마. 네 출연자들 웃잖아. 네, 김지현님이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놀래라 마. 어. 와. 이야. 네. 오. 아유. 얼마 전에 우리 그 네. 이청군하고 네, 네. 송나라의 양이 진행하는 방송 그런가요 TV에 네, 출연하신 정선희 네. 가수님이랑 비슷하다고 오, 하시는데요. 세상에. 아.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님이 목소리가 그리고 노래도 흑백 TV 노란 샷스의 사내의 시절을 완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감이 아. 그만큼 네 가슴에 착착 안긴다는 뜻이죠. 네. 아 예. 그래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따가 네. 결과 발표해드리고요.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네, 김광진 말씀처럼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김지현 님 말씀처럼 이 우야노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더 떨리겠네 이거. 그 아까 채팅에 뒤에 분들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하냐. 네. 네,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만큼 또 가끔 이 첫 번째 스타트 이렇게 끊어서 네. 뒤에 분을 걱정하셨는데 네. 또 이번 뒤에 분도 만만치 않은 그런 경우가 아이고,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뭐 어디다가 뭐 꼬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네 하면서 그러니까. 칼을 지금 갈고 계시는 분들이 칼 가는 소리가 슥슥슥 들려. 네. 지금 네. 쇳가루가 여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자, 어디서 전화 주신 네, 어떤 반갑습니다. 분이 네, 어디서 전화 주신 어떤 아이고,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네. 아, 잘 안 듣겨서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네. 예, 지금 경기도 양주에 살고 있는 손서정입니다. 아, 경기도 양주. 양주시. 네, 양주시에. 아우, 너무 떨리네요. 아니, 조금 전에 김경래 님도 떨린다, 예. 떨린다 그러더니 그냥 노래만 팔자로 잘하더구만. 그러니까. 막상 노래 하시면 아, 또. 노래 너무. 안 떨리는 스타일이죠. 예, 아직은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아, 걱정이네요. 근데 네 듣고도 네 아주 용감무쌍하게 전화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그렇지. 떨린다는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자, 우리 손소정님은 네 노래가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 네, 노래가 나한테 차지하는 뭐 의미 어떤 것일까요? 저는 힘들고 네. 어렵고 움직이게 노래서 네. 노래 부르면서 견뎌내는 그 노래는 나의 전부입니다. 오, 진짜 그렇죠. 그렇겠지. 네. 어떨 때가 네, 제일 힘들었을까? 아, 아기들 키울 때 아들이 세 명인데 아들 네. 키울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충분히 이해. 그 노래 부르면서 많이 견뎌냈습니다. 오. 특히 속을 썩이는 아이가 어떤 녀석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였을까요? 나 남자 아이들이라서 세 명 다 남자 아이들이라서 다 네. 그냥 그렇게 속을 많이 좀 예 짓궂게 장난도 좀 많이 하고 오호, 예,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남자 아이들은 이제 키워 보니까 우리 이채훈 군하고 밑에 동생 이재필 군을 키워 보니까 네. 딱 한 사람당 하나씩 텔레비전 하나 그다음에 오디오 하나 비디오 하나 다 이렇게 박살 내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댁도 그랬죠. 예. 네 지금부터 큰아들부터 이제, 네 큰아들부터 이제 셋째까지 그동안은 이제 네 망가뜨린 가산을 한번 다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큰아들은 뭘 망가뜨렸어요? 큰아들까지 치면 네 명입니다. 네 명. 오! 오 맞네. 맞네. 네. 아 예 아들 셋
큰 아들까지 내 그러니까. 내십니다. 아, 큰 아들분도 우선은 이제 보셨나봐요. 네, 큰 아들이 저지른 전력부터 우선 한번 네.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주 큰 아들. 예, 아주 큰 아들. 네, 무엇을 네. 가지고 그렇게 속을 새겼나요? 아, 아직 떨려서 말이 안 나온다. 아,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노래 네, 가사랑 그치. 네. 노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생각하려니까. 오,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식구들 다 알고 계세요? 비밀로 했습니다. 아, 왜? 왜요? 떨려가지고 그 못 올라가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남편이 우리 소정 씨 노래 잘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냥 꿈이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혼자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네.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는 별로 안 들어봤어요. 어? 남편분이 노래를 잘한다 이런 소리는 못 네, 그냥 내 혼자 흥에 겨워서 많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혼자 흥을 불렀다 노래를 많이 어, 아니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은 뭐 어? 당신 노래 잘하네? 어? 아니면 여보, 당신 이거 하는 김에 좀 뭐 조금 좀 더 연구해가지고 해봐라. 뭐 이렇게 조언을 보통 주는데. 아니 저 경상도 사람들은요 별로 말이 없어요. 하긴, 네 이해를 합니다. 또 그냥, 경상도 남자는. 그건 네. 그래요. 네 그냥 그럴 때는요. 경상도 네. 살다가 네. 네. 양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밥 먹자, 잠 자자 이밖에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그댁도 그래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일단은 내 남편분 앞에서 노래를 한 소절 뽑으시고. 그렇지. 일단 해보는 거야. 대답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 반찬을 그냥 아주 그냥 밥 하나에다가 김만 그냥 줘보세요. 그렇지. 네. 그러면 다음 날 노래 부르셨을 때 바로 대답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 안 쓰고. 저는 3년 전부터 네.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오, 진짜요? 제가 밥을 넣어서 몰라서 해결을 많이 떨어요. 아, 여기는 또 바로 역전됐네. 아, 역전됐네. 이러면 이 방법이 통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아, 가만 있어봐. 바깥분이, 네. 바깥분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요리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식당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네. 식당을 그냥 회사만 이제 계속 다녀가지고 이제 꿈을 식당 하는 게 꿈인데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줍니다. 우와, 손소정 씨 문 팔자가 펴도 아주 그러니까. 활짝 피었네. 아주 복이 넘치시는데요. 예, 넉복이 네. 예, 있나 봐요. 오,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남편께서 해주는 음식 중에서 먹어보니까 어떤 게 그렇게 가장 입에 짝짝 붙던가요? 뭐 김치찌개 오. 이런 거 잘합니다. 그게 좀. 그래서 김치찌개는 그 웬만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김치찌개도 해보니까 직접 요 맛의 요 깊이가 있고 없고가 달라요. 네, 그래요?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어, 그럼 남편이 해주시는 그 김치찌개는 특징이 뭘까? 네, 한번 맛을 우리한테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은. 그 멸치로 우라서. 우라갖고. 우라갖고. 네,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투가 네. 좀 아, 괜찮아요. 나 우리 이해합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많이 좀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그래. 멸치 우라갖고 막 어떻게 했어? 네, 멸치를 우라서 멸치 그 맛이랑 또. 멸치만 뜯어 먹었어? 네.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국물에다가 예, 김치 볶고 고기 볶아서 넣어서 멸치 물 우른 걸 다 신나물 여러 가지 물 우른 걸 해서 네. 이제 끓여주면 그 맛있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깨달았어. 뭐? 제가 멸치를 안 우랐네. 아, 그 우라내야 될 거라. 안 우라갖고 막 최덕선님도 아이고 나도 막 우라갖고 좀 해야 되는데 안 우라갖고 이런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김치찌개 만들어주니까 다음에는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으니까 내가 만들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아내분이 멸치를 안 우랐네 이거 지금 보니까. 가을 하느님도 퍼뜩 생각났어. 아이고 그거 살살 우라갖고 해야 되는데 막 나도 막 안 우랐어. 그러니까. 김재현님도 그 마마 울어야 되는데 그 왜 안 울었노 그냥 응? 김문익하다 그러니까 울어갖고 그 맛이 빠졌었구나. 깨달았다. 그게 이제 멸치 그 다시물을 울어갖고 하면은 그게 맛이 그렇게 깊이 있게 나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맛이 있습니다. 그러네. 제가 저 예전에
저 노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노래 한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도전할 때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네. 한번 이어서 박사님 계신데 저 목소리도 진짜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예, 꼭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어서 박사님한테 제 목소리를 한번 들려보고 싶어서 제가 네. 신청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말씀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박사님이께서요. 네. 그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다. 목소리도 노래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들려주고 싶다. 이래 용기를 내서 한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 노래 대회에 네.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노래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돼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네. 좀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나갈 때마다 혹시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 많이 떨렸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 같아요. 노래가 많이 떠서 긴장을 네. 예. 근데 오늘은 막상 나와보니까. 지금도, 예.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네, 많이 떨려. 긴장되고, 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열, 갑자기 열, 열까지. 잠깐만, 안 되겠다. 이게. 네, 몸에 열도 나고, 아이고, 네. 아이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PCR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저 지난주에 네. 코로나 지나갔습니다. 아주 면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면역 보유자야. 그렇지 그렇지. 손서정 씨는 이제 면역 보유자랍니다. 우리가 인정.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건 지금 흥분해서 그러신 거니까 당연한 그렇죠. 그 결과고. 네. 이 너무 긴장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노래 막상 시작하고 한 소절 부르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저는 꽃길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와, 좋네. 딱 이 계절하고 딱 맞네요. 네, 자, 요 키 혹시 어떤 키로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 그냥 현장에서 일하면서 불러가지고 키는 저 가수보다 낮은 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은 키로.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꽃길 다시 돌아가면 저 윤수연 씨 가수의 네. 꽃길 그래요? 잠깐만 그거는 우리 악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먼저 시작하는 부분만 한번 불러줘 보세요. 제가 잠시 키를 한번 잡아보게. 자 시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근데 음악 소리가 한 개도 안 들리는데 네 음악 소리는 그쪽에 안 들립니다. 제가 대신에 방송에는 피아노 소리가 잘 반주가 따라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는 한 개도 안 들까요? 거기는 네 일부러 안 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 소리를 보내게 되면 이게 전화상으로 네. 가는 거라서 네 시차가 나오기 때문에 네, 노래를 네,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한다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예. 뭘?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그랬어. 네. 자 그래 지금 하시면은 제가 반주를 최대한 예쁘게 해서 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자. 다시 돌아가라 하면 여기 맞춰볼게요. 자 시작. 다시 돌아가라 하면. 네,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아이고, 큰일 났다. 네. 긴장 너무 많이 되는데. 아, 괜찮아. 자, 후, 한번 하고. 자, 후. 자, 손서정 씨. 근데 음 자체가 전화 안 들키니까. 어? 처음에는 좀 듣는 게 아니시나요? 아니, 원래 안 듣기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그래야 노래가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서정 씨. 큰일 났다. 네.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할게요. 네. 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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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참어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 못 가. 와, 와 목소리 이쁘네. 시원하게. 네, 자 원래 이제 그 정도 뜨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의입니다, 예의로. 네.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이쁘시네요. 아니 속았어요. 시청자분들이 네. 속았어. 무반주 걱정하시더니 왜 이렇게 잘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네,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성숙님은 아직 속았다. 이거 별로 안 뜨시네. 뭐 음살이네. 뭐. 김재현님께서 역시 우라낸 멸치 같은 깊은 내공을 가지고 계신다. 우라낸 멸치. 깊은 맛이 있다고. 네. 맞아요. 자 박정훈님도. 아니 근데 뭐 차분하게 잘 부르시네 뭘. 네. 네. 자 이종영님은 네, 감사합니다. 성량 풍부하지 뭐 바람 정확하지 뭐 아주 숙인다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걱정하는 분이 더 많아요. 아까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손소정 씨까지 이제 노래 들어보고 이경숙님이 아이고 어찌였었거나 벌써부터 이호섭 박사님이 이채원 교수님 아주 머리 싹 다 빠지게 생겼네 지금. 네.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네 탈모 방지 샴푸 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부터 미리 바꿨어요. 네. 그렇죠. 네, 김광진님은 누구 한 명 잡히면 너 손이? 아, 김광진님. 누가 한번 잡히면 너 소냐? 응. 나 채영이야. 응. 섣불 딱 잡고 고마워. 고마마. 고마마. 그 채영 장군 말씀하시는 거죠? 고마마. 네. 아,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손소정 씨 정말 네 가창력도 좋으시고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네, 결과 발표해드리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네,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교님께서 김치찌개에 라면 육수를 넣으면은 아마 좋아하실 스타일의 맛이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라면 육수가 뭐예요? 제가 지금. 라면 스프가 막 네. 해서 만든 네, 안녕하세요. 거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피망가요입니다. 네. 피망가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에 사는 정혜자입니다. 정혜자님. 오,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 경남 김해 사는 정혜자입니다. 이야, 이거 네.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 김해가 대세네. 그러니까요. 이 올해 김해에서 이 노래를 잘하는 기운이 부부 이렇게 쏟아나나 봐요. 어, 그러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혜자 씨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같은 김해에서 나왔던 네. 경례 씨가 노래를 더 잘할까? 아니면 혜자 씨가 노래를 더 잘할까요? 아우, 저, 여러모로 개성이 좀 다르겠죠? 아, 대답을. 네, 노래 소리가. 요거 보세요. 아, 네네. 이분 답변을 들어보니 네. 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경례는 경례의 맛이 나고 혜자는 혜자의 맛이 나는데 그거를 질문이라고 나한테 하오. 그러니까. 이런 점, 이런 얘기거든. 그 정도가 됩니다. 아, 원래 이제 얘기 나오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따 들어보시게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 네. 예. 자, 우리 정혜자 씨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원래 노래는 타고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
아, 저는 원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어릴 때부터 오, 네. 노래를 좋아했는데. 네. 네. 이제 커서부터는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아, 가수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이라도. 네네, 노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어긋난 일이 있어가지고. 아, 노래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혹시 뭐 말씀이 살다가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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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 한 걸 시간을 놓쳤습니다. 아, 돈 버느라고. 네. 돈도 못 벌면서. 돈도 먹고, 못 벌면서. 네.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 그렇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 소문을 들으니까 네. 우리 정혜자 씨가 워낙 예뻐가지고 네, 이런 나이에 신랑한테 달랑 업혀 왔다면서요? 아우, 어떻게 아시죠? 아우, 그럼 내가 앉아서 천리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뭐야, 두 달 뒤에 앨범 낼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하필 딱 두 달 네. 남겨놓고 그냥 신랑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네, 뭐 혜자야 니만 내하고 살자 이래가지고 그냥 데려와버렸다면서요? 예, 경상도 사투리에 아. 폭 빠져가지고요. 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 어, 그래, 살아보니까, 네. 어떻게, 어, 이 남자 잘 따라왔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으로서 착한 남편을 만나서 네. 잘 살아왔다고 느낍니다. 성공했네. 네, 아프지 않고 네. 건강하게, 네. 맞아. 사람이 천만금 있으면 뭐고 네. 또 높은 벼슬이 있으면 뭐래요, 그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 부질이 없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어, 남편 사랑 안 아프고 해보시...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그렇죠. 행복이고. 남편 네, 사랑 한번 복입니다. 해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총각 시절 때 우리 정혜자 씨한테 어떻게 슬슬 접근하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매력으로? 아, 아무 매력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어, 혜자 씨 데이트 한번 합시다 하더니 오, 무조건 택시를 잡고 저 경주로 데려가 버렸어요. 경주로 갔었어? 갑자기요? 네. 네, 거기로 아무 그거 없이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네. 한 잔 먹고 차를 마시고. 어. 네. 늦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뭐 도착이 뭘 도착해? 아 그때 친구도 없었다는데 뭘뭘 예. 뭘 자기 둘이 있었다면서? 아 이제 경주에 친구분이 아, 있어가지고 나 아. 나오세요 해가지고 차를 같이 마시고 아하. 네 둘이 또 데이트 좀 하고 그를 늦게 이제 왔는데 네.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부모님한테. 오. 혜자 씨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저는 그 바로 들이대니까 뭐 데이트도 못 하고 그 사람 네 어. 예. 데이트도 못 하고 좀 그렇게 뭐 일주일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니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어 그래 좋다. 그래 이제 남편이 그냥 부모님 찾아가자고 네. 저 장인 장모님 저 혜자 씨 좋으니까 저 주이소 평생 고생 안 시키고 물도 한 번 안 묻히고 막 잘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랬다 아. 이 말이지? 네네. 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남편한테 하던가요? 부모님이 어 그래 이거 밤늦게 웬 꿈이냐? 그래서 다 너희들이 또 오면 결혼해라. 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너희들이 좋으면이라 한 거 보니까 어. 지금 혜자 씨도 그 남편분 나쁘지 않았나 보네요. 갑자기 그렇게 추진해도. 네네 싫지도 않고 저 그래 싫지도 않고 그래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그래 그거를 네, 원래 남자로서 네, 그런 마음을 평범 하나로서 그런 마음을 원래 네, 좋다 그러는 그런 겁니까? 그래요. 뭐 여자는 싫으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꼴도 솔직히. 보기 싫지.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때 네. 당시에 택시를 타고 세상에 김해에서 경주까지 갔다면 돈을 엄청나게 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들었죠. 그 당시는 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만 원 넘겠죠. 그렇죠. 그때 10만 원 됐건데 어, 예. 그때 생각이 그때만 좀... 해도 네. 어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돈이 우리
1원짜리, 10원짜리 있었잖아요. 아, 그랬을 때거든. 예. 82년도에, 82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아이고, 그때 택시를 타고 네. 경주까지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네. 택시를 딱 태워주니까. 저는 어떨 때에 이제 갔기는 갔는데 네. 뭐 좋은 마음으로 갔겠죠. 아니, 아, 이, 역시 이 남자가 나를 많이 사랑을 하구나 하고 나를 위해 이 정도 투자는 마다하지 않구나 뭐 하면서 네네. 지금은 이제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네. 정혜자 씨가 아주 맨정신으로 간 거예요. 오른정신으로. 네. 왜냐하면 보통 저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당시는 택시를 지금도 경주에서 아마 김해까지 오려고 그러면 10만 원 정도 들걸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신이 그냥 정신줄을 놓았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어머 이 사람이 무슨 재벌 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해외에 무슨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 아마 이렇게 정신줄을 놓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이제 돈보다도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정혜자 씨가 얼마나 지금 현명한 거냐고 이게. 그렇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 아, 지금이라 늦었지만 네. 잘했어. 야, 부모님이 그냥 저는 너무 대단해요. 그때 당시에 딸내미 그 사랑스러운 네. 딸내미를 달라고 이렇게 집에 밤늦게 찾아오는 남자 같으면 일단은 뭐냐 시간대부터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들 것 같은데. 자네 지금 미신데 말이야. 아저 남의 집에 와서 그냥 딸내미 나오라 뭐 이거 이러니까 다음에 오게 하고 내쫓아버리거든 그지? 네네 그렇겠죠. 야, 그랬는데 부모님이 또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 당시 아마 그 만나기 전에 또 부모님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아 서로 아는 사이 살았는데. 아는 사이라고? 아니 이제 몰랐죠. 아, 몰랐는데 모르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동네에 사신 어르신 분이 어머님하고 저희 시어머님하고 이래 가깝게 잘 지냈던가 봐요. 아하. 그리고 또 여 동네에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손을 한번 봐라 했어. 그래 알고 보니까 또 나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가 소개해준다고 한 게 바로 가고 이러네.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인연이라는 거야. 그래, 될 사람들이었네, 될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아유, 그래. 자, 네. 아무튼 이렇게 행복하게 잘, 그 한 가를, 네, 일가를 이루고 우리가 사니, 이거야말로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이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살아온 그런 바람 보람이겠죠, 그죠? 네네. 아, 좋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어떤 노래? 그래, 여자의 꿈을 인생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여자의 꿈 노래를 네. 부르겠습니다. 아 소미미 씨 노래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한번 불러잡아 주시면 제가 키를 좀 맞춰드리려고. 네 원키 그대로 하면 될 거입니다. 아 한번 불러봐봐요. 시작. 네 어두운 밤하늘에 목소리가 좀 그렇네. 어? 이쁜데 왜? 흘러버린 유성처럼 네, 자 이렇게 갈게요. 네, 이제 이렇게 갈게. 자,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나나나나나나 나나 하나 둘 셋 넷 어둠 밤하늘에 흘러버린 유성처럼 허무하고 슬픈 것이 여자의 꿈인가요. 세월 속에 행복만 버린대요. 가슴이 눈물만 남아야
좋습니다. 아주 감동이 깊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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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진짜 목소리 그 색깔이 정말 맞아요. 곱고 이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감사합니다. 가수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 아. 꿈을 꾸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아, 자, 아유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이제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실력자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네, 저희의 길을 즐겁게 해주시는데요.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히려 우리보다 인사색이 더 밝았어요. 맞아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있는 남성분이신데요. 네네. 저게요? 네. 자기소개. 성함, 사시는 곳 성함, 이렇게. 예, 전남 고흥이에요. 네. 송정우라고 합니다. 와, 네, 고흥이라 아주 살기 좋고 정말 산천경계 수려한 곳에서 나오셨는데 네. 우리 그 고흥하면 또 특산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삼면에 바다라 여러 가지 많고 해산물도 유자도 좋고 맞다 유자. 유자. 이제 석류도 좋고. 네, 그러네. 오, 여성들에게 좋은 거는 그게 다 있다 그죠? 예. 오, 우리 송정우 씨는 네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셨나요? 예. 그렇군. 제가 이제 전국노래자랑하면서 고흥에도 가봤는데 아 정말 그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렇게 겨울에 눈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제주도는 제주도는 많이 와도 여기는 더 높지도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포근. 네. 겨울에는 포근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거기서 네 그냥 딱 엎드리면 무릎 담는 곳이 또 바다 있어, 그지? 바다가 청정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 바닷가에서는 그 나가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요? 바닷가 갯바닥에는 가면은 그냥 뭐 오만 개, 하니까 반찬거리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네, 해삼도 죽고 낙지도 죽고 거동 뭐 소라 뭐 하여간 바닷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냥 그럼 우리 지금 예 무조건 주소 등량만 우리 등량만 그 고흥 바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청정 구역 황금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중에서 네 그럼 송정호님이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자기만의 베스트가 있으면 뭔가요? 고동 뭐 해삼 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오만가 중에서. 아 이제 우리는 네 낚시꾼들 신고 다니겠어요. 낚시꾼들. 네. 배낚시, 선장 낚시. 아 그걸 지금 그런 업을 하세요? 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그걸도 업보다도 이제 우리가 고기를 잘 잡으니까 소음이 나갖고. 네. 좀 같이 갑시다 막 그런 바람에 할 수 따로 되니까 그걸 업이라고는 할 수 없죠. 취미로 했다가 취미로 했는데 네. 아 근데 이제 외지에서 그 바다 낚시를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송정호님을 사부님으로 모시고 다닌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은연중에 네. 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 지금 그 낚시 가게에 와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찾아온 만이야. 샹판 모르는 사람들 거제도 사람들은 젊은 사람인데 혼자 와갖고 네. 배짝 혼자 와갖고 박수 차고 어디 막 배짝 안에 막 늘어놓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보니까 팁을 더 잡을더만 또 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송정호님은 이제 약간 강의료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요 네 오늘 날씨 딱 새벽 날씨 딱 보면은 동녘 하늘 보고 전화기 TV 하면 말하자면 한 서너 여덟까지 딱 그 조합으로 해보면은 오늘 가면 고기가 물겠다. 가봐야 고생만 하고 보라시 반찬거리 듣지 못할 거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걸 말하자면 판가름 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7살 때부터 해서 외할아버지 따라 노젓고 따라다니면서 그 막 5시간씩 노젓고 간 자리인데요. 오, 아니 그 하늘 천기만 보더라도 고기가 오늘 물리겠다 물리겠다 아니면 오늘 괜히 그냥 허수구만 하겠다 이걸 벌써 다 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이야. 7살 때부터 했으니까 하여간 반세기 넘게 말하자면 낚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경험에 의해서 알잖아요. 오호. 네. 그 낚시꾼들이 나만 살짝 결차주시오 그러면은 그 안 된다. 왜? 요새는 인터넷상 돼갖고 전북 인터넷 올리면 전 세계 사람 따가러분디. 아, 그러니까. 거기 낚시 된 날만 낚시 가게 뭐 타러 오면은 낚시 가게 문 닫아야 된다. 라고 못겠어. 저 날만 따가러. 아, 근데 이게 송정호 씨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 번은 이제 남해안에 가가지고, 저는 낚시를 전혀 하지를 못해요. 낚시를 하면 고기가 오히려 나를 낚아가야죠. 나를 물고 가요.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어떤 한 군데 딱 하니까, 이걸, 손줄낚시 있잖아요? 네. 집어넣으면은 밑에서 바라락 파다닥 그리고 막 해가지고 한번 올리면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가 막 같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라. 그 옛날에 다 그렇게 했대요. 낚싯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하고 같이 갔던 팀 중에서 한 팀은 또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데를 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뭐 전마선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 어군 탐지기가 그 설치되어 있는 배였었어요. 전마선인가 뭐가 있죠, 그죠? 네.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보니까 밑에 고기들이 완전히 그냥 서울 저기 상암운동장 안에 고기를 그냥 아예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네, 어군 탐지기를 보니까. 네. 그게 옳다구나. 네. 여기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나오겠다 그러는데 웬걸 집어넣으니까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야. 고기는 많은데. 네네.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것이 지금 그날 그 일기 상황에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요. 네. 그렇고 우리가 사람 그 식사 시간 이때끼. 네. 고기 이제 그 물정이 다야 고기가 문다라거든. 고기를 물정을 기다려서나 그제 아무 때나 낚는다. 일단 날씨가 좋고 새벽시 물때가 좋아도 기술 좋아도 상관없다. 네. 그 물때에 물정을 맞춰서 고기를 낚는다라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고기가 배가 고파 철철할 때 그때 밥을 줘야 얘들이 무는데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부르냐 이러는데 그 집어넣어 주니까 그게 안 문다 이거지. 이게 기계로 하는 것과 네. 송정호 씨 같은 전문가 경험이 쌓인 분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이거죠 지금. 네. 그죠? 그 지금 프로탄과 뭐 그거 가지고 그 어군 탐지기 역할도 한 뒤 그거 다 보고 친구도 그래. 그쵸. 보고 바글바글 한 게 안 문다. 그래서 그 물정 지나갔네. 이제 천없이 안 문해. 다음 물정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군 탐지기 있어 본들 뭘 하냐고. 네. 그리고 송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고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어군 탐지기로 이렇게 거기 막 아주 그냥 막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거기 있는 고기들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네 뭐 이렇게 낚시 바늘을 많이 접해 가지고 벌써 아 조금 물면 하나는 이제 별세한다 이래 가지고 안무는 아주 고 영리한 녀석들이고 저한테 붙들린 한 번도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나한테 두 마리 세 마리 막 붙들린 걔들은 아들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 아니에요 걔들? 야 아니죠 니 아니 낚시꾼들 쓸 거 되지 뭐 듣기로 네 송정호님은 살살 이렇게 노래 실력으로 고기를 꼬신다고 들었는데 네 낚싯배에서 또 이렇게 노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이 가까이 나부르면 좋네. 이제 고기가 안 물 때는 네 고기가 안 물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 낚시하고 어이 자네 노래는 한 자리라서 자네 노래 소리 듣고 고기 어찌 뭐 그렇지 그렇지 나 이제 그 말을 해요. 고기 안 물 때 이제 하다 심심해서 판소리를 하다가 뭐 가요를 하다가 우리 지금 풍물장단 풍물장단 그 뭐 우리는 이제 그 깨갱깽 그렇게 안 하고 네 천재 이런 식으로 하거든. 아 천차찬 네, 오케이 네, 네. 자 예, 약간 천차찬 네. 자진물이 뭐 비슷한 그런 장단이네. 네. 그 풍물가락에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데 우리가 장단고 문꽃 판꽃에 지금 김덕수도 모르는 우리 판꽃 북 가다듬이 친 가락도 나한테 아버지로 해서 나한테 와 있는데 네 이런 가락이자 그것을 할 때 구운 가락으로 할 때 그래요. 네
천리제 제 천리제 제 천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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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요. 예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고아패 다니면서 품을 대해서 댕겨 봤는데. 네. 당산굿은 그 우리 오관오포 중에 일간사파가 우리 흥양 옛 고흥의 옛 지명이 흥양이단 말이요. 예예. 흥양 수군 그러니까 양무 원남 심국가 할 때 혼남 중에 우리 흥양이다 나와서 그 말을 끊으니까 우리 군 아니 그래 그것까지는 이제 네. 우리가 다음에 네. 우리 역사 공부를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장단을 치면은 네 어떤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딱딱 덥석덥석 물던가요? 예 네, 그러자 그 산에 갈 때도 노래를 하면 막 신들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신들도 하면서 신이 나서 따라와요? 네 그 물고기들도 네 우리 피만 가게 내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노래만 생각하면 사족을 못 쓰네. 그러니까. 아, 그 실제로 이제 그나마 이렇게 거기가 물더라. 아, 아무렴 아무렴. 아니 그래서 식물들도 네. 키우면서 노래 들어주면 쑥쑥 잘 자라고 그러니까요. 동물도 잘 자라는데, 네. 아니 지들도 노래 불러주는데 그냥 안 물고 마나 그 어디요? 아주 노래 맛이 장난이 아니실 것 같은데. 자 네, 어떤 노래? 한번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노래는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어디 뭐 학원에서 배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듣고만 이제 따라만 했는데요. 예. 그 현철 씨 노래를 즐겨 불렀단 말이요. 아, 좋지. 네, 옛날에 15살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7,000원 입학금 입사하고 못 가고 오등상을 타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공연은 그때 우리 면에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인지. 네. 나훈아 씨하고 남진 씨하고 한참 TV에서 난리 구슬 하더라고. 난리 구슬 했지. 그 전파사 직원이 그 기절 고쳐갖고 자기들 노래 연습해보더만 니 한번 해볼래서 딱 나 함께 네. 어? 니 가수해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오. 어이구 가수해야 됐단 말이오. 자 그러면은 진짜로 네 송정호 씨가 진짜 부산 가가지고 너 가수해야 되겠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네 곡이 안 물릴 때 치치치치치 그만 하면은 고기들이 전부 춤추면서 따라다닌다는지 네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노래 실력을 오늘 한번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근데 그때 우리 그 변성기 네 변성기 때 아들 서브라고 노래 연습한다 아들 서브하고 목소리가 지금 배렸단 말이오. 아니 그는 본인 사정이고 네. 배렸던지 말든지 그는 본인 사정인데 오늘 어떤 노래 예. 어떤 노래 부르시려? 그리고 이제 현철 씨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노래 부르시냐고 네. 제목 알려주세요. 끝목이 네? 들어갈 제목이 지금 나 현철 씨의 그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분이 이제 끊는 목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라 이게 지금 끊는 목을 쓰시겠다고 네. 내 마음 별과 같이 예. 부르시면서 예. 네. 자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한 송이 구름 잠깐만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자 여기만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가수 시작. 한 송이 구름 지금 어디 이제 챙겨봤네. 한 송이 구름꽃을 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번에 잘 네. 뽑았어.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물고기가 따라다니겠다. 아,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죠? 키 이걸로 하면 되겠죠? 키 노래 키. 아, 키요. 예, 예. 네. 요 정도 높이. 그, 지금, 뭐, F샵이라든가, 뭐, 지금. 아, F샵으로 해드릴까요? 아, 그거하고, 금방 그거, 더 높아요, 이것이. 아, 방금은 F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반키 높은 게 F샵입니다.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높일까요? 그, 스마트폰에서 해보든만 F샵으로 해야지. 오케이, F샵. 아, 그래, F샵으로 먼저 합시다. 자, 제가 시작 한번 출발할게요. 네. 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 둘 셋 넷 한 눈이 두둥실 홀로 가는 철구름아 너는 알리라는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한 송이 구름
너는 유랑별처럼 요만 별도 없지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네. 들어보니까 이분이 네 뻥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쓰시네. 아 그러네. 지금 네. 물고기들이 아닌 게 아니라 촐랑촐랑 따라다니게 생겼네 지금. 그죠? 아주 구수하네요. 네. 그래요. 노래 잘 들었고 네 이따가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목이 잠겨서 잘 안 나옵니다. 아, 목이 잠겼는데도 이 정도 맞아요. 수준입니다. 잘하셨어요. 아,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참,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코미디언들이라고. 어,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있게 정말 잘하시네. 네, 노래도 잘하고. 긴장도 안 하시고. 오, 그러니까요.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분까지 만나뵙고요. 네, 다섯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 강진구에 살고 있는 양정인이라고 합니다. 하유, 목소리도 이쁘지. 네. 아주 예띠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방년 이 주민등록증은 나왔나요? 네, 저 네. 중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예요. 와, 아니 근데 전혀 목소리가 네. 네, 아직 아가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러면 한 30대 후반? 네,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겠다. 아, 참 네. 좋을 때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노래는 아드님을 이렇게 뵙기 전까지 네 그 전부터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애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살다 보니 네 그 트로트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육아하면서도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해서 네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육아를 하시면서 최근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또 풀 겸 좋아졌다. 어 네. 예전 젊었을 지금부터 젊은 분인데 자 네. 그럼 아가씨 때는 네 어떤 노래 누구 노래를 좋아하셨는데요? 발라드 빅마마 발라드 이런 노래 좋아했어요. 빅마마 좋아했다면은 오, 가창력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체념이라든지 연 이런 거 부르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냥 노래만 좋아해요. 또 살짝 한 발자국 또 뒤로 빼시는데. 그러니까 네. 아까 먼저 나오신 분 중에 특히 뭐 정혜자 씨 이런 분들은 네 신랑이 네 연애할 때 그냥 다 쪼그쪼그 그냥 막 부모님한테 가서 아우 그냥 따님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양정인 씨는 결혼할 때 혹시 지금 애기 아빠가 네 어떤 이벤트를 해주셨을까? 저희도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어. 반대가 많아서 사연이 참 많아요. 아, 사연이 많으시구나. 그러면은 네. 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 드라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어요? 제가 또 얘기를 하자면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요. 울어서 그죠? 벌써 울고 있어? 지금은 휴지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제 노래를 먼저 불러놓고 맞아, 노래를 먼저 불러야겠다. 아, 불러놓고 시작하자고요. 네. 부분을, 네. 자, 어떤 노래 오늘 하실 텐데? 네, 금잔디 곡의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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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진짜네. 네. 네. 혹시 키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너무 자신있게 네. 아니요. 아주 신세대입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네. 오라버니 학교에 기대어 볼래요. 여기 맞춰볼게요. 자, 시작. 오라버니 학교에 기대어 볼래요. 네,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죠?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만 반 키만 좀 더 올려볼게요. 네. 네. 그리고 그거 해보고 그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다시 내리면 그럼 되니까. 그럼 내리면 되니까. 네. 돌아보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시작.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우리가 듣기로는 이게 좋은 것 같거든. 네, 부르신 입장에서는 어떤 게 편하세요? 조금 전 거하고 방금 거하고. 제가 선곡 조금 전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조금 전 거. 그럼 낮춰드릴게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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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활활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내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덮어 지금 이대로 죽어도 미안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예쁘게요.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은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재현 님이 목소리가 보석입니다. 금잔디 가수님이 왔어요. 오호, 네. 해주시고요. 네. 가을 하늘 님도 금잔디 맞나? 비타민을 먹은 기분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언제 네, 평소에 이제 연습하신 그런 기량이 충분히 다 발휘됐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요. 앞이 하얘요. 그렇지. 백지장 같이, 그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네, 남편이 제일 고마웠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떨 때가 제일 고마웠을까요? 남편이 제가 뭘 해도 네. 제 편이 되줬을 때, 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남편이 사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근데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아 근데 그게 사실 안 쉽지는 않고 우리 남자들은 자존심이 또 있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밥을 안 굶는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꼭 밥 굶을 짓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자존심 있었어도 그렇고 네. 약간 딱 봤을 때 이렇게 네. 내가 봤을 내 기준에 요게 맞는 것 같은데 막 또 자기 편 들으라 그러면 네. 중간에서 헤매는 남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양정희님은 이제 남편한테 내가 진짜로 미안했던 그런 기억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 글쎄, 남편한테 지금 한마디를 한다면은 어떤 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보 아니면 자기야 아니면 오빠. 오빠. 자기야,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맨날 노래한다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아, 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건가요? 이거 아니 그 남 남 이 자기 그분은 네, 노래 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계속 듣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양정희님이 노래하면은 남편 표정 반응은 어떠세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쩌면 좋아 이거 어떡해. 네네네. 노래하지 말고 네. 그냥 있으래요. 저런. 그럼 이제 그 말 들으면은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뒤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안 몰래 이렇게 네 글도 써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소리 없는 네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그렇지. 노래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노래 갖고 또 어디 가서 또 가수 한다고 네, 이제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남자들도 많이 쳐다보고 네, 걱정이 이만태만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아예 살인문 밖도 못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다. 꽁꽁 싸매는 거지. 그죠? 네, 감사합니다. 또 부정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잠시 후에 네.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좀 말씀도 어쩌면 조금 저렇게 이쁘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목소리 톤이 너무 네. 이렇게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시는 진짜 그래요. 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출전자가 남겨두고 있네요. 예, 네. 자, 오늘 여섯 번째 출전 가수 모시겠습니다. 가을 하늘님이 노래 안에 더 예쁘다는 뜻입니다. 그거 어디 몰랐으면 나, 그죠? 네, 도봉사님께서 노래하는 취미는 육신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줍니다. 진짜 참 좋은 말씀이에요, 도봉사님. 네. 맞습니다. 자, 김기철님. 네. 네. 방송 보고 계시면요. 네. 전화를 반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해외 전화로 가기 때문에. 네. 해외 전화 이제 자동으로 예. 거부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요즘 그렇죠. 전화. 그렇죠. 예. 기능 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반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네 희망가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네, 010-5226-4750으로 여러분들 문자로 주시면요 저희가 네 이 신청하신 순번에 맞게 본인 순번이 오시면 반드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토담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기철님 지금 네 우리 방송국으로 직접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어디 가버렸냐? 여기다 띄우면은 저번에 아 그런 네, 그런 사태가 나겠구나. 다른 분들이 네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렇죠. 정작 김기철님의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막 여러분이 전화가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핸드폰을 뭘 잘 못 만졌나 봐요. 아닙니다. 아니, 요새 그 업체에서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보통 해줘가지고 그렇죠. 네. 아. 네, 이제 김기철님 탓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됐습니다. 예, 김기철님은 언제 어디에 지금 계시는 중인가요? 예, 지금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아. 대전에 계시고요. 네, 대전에 처음서부터. 예, 예. 네, 태어나실 때도 대전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저기 어려서
이사를 좀 많이 했는데 강원도에서 오. 충주 나왔다가 네. 대전으로 온 지가 지금 한 40몇 년쯤 됐겠네요. 우와, 네. 원래 이제 강원도 출생이신데. 예, 예전에 저 아버님이 저 먹고 살기, 예전 어른들이 왜 먹고 살기가 좀 힘드셨잖아요. 네. 그때가 가장 돈벌이가 괜찮은 게 탄광이어서. 아하.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그때 들어갔었죠. 아, 그때. 그때.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정선이 참 탄광으로서 유명했었는데, 한때 이제, 탄광 산업이 조금씩 이제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이쪽으로 나오신 모양이에요. 예, 그때, 저기 뭐, 그때만 저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성황이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이제 사고로 다치시는 바람에 아이고 그래요. 그 보상 받고 그걸로 이제 충주로 이사 나왔다가 이제 뭐 또 거기서 또 시골 분들이 뭐 사업을 하신다고 또 되나요 그게? 그래 또 사업 하시다가 거기서 또 잘 안 되시니까 이제 결국 오신 게 대전이에요. 아 그랬구나. 아유 참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오는 과정이 참 사연도 많고 그래요 그죠? 예예 예, 그렇죠. 예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더라고요. 네. 우리 김기철님은 네 어떨 때 예. 노래 주로 부르면은 그래도 참 마음이 많이 정화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 제가 요즘은 이제 건강하고 몇 가지 문제가 겹쳐서 제가 좀 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 이제 그 전까지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할 그게 없었는데. 네. 요즘은, 뭐 이거 욕심이 좀 많아서. 네. 뭐, 악기도 좀 왕창 구비해놓고, 뭐, 노래방 기계도 차에다 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오. 좀. 예, 뭐 스트레스 아닌 뭐 그런 것 좀 풀고 좀 예전 못 해봤던 것 좀 예. 악기 이제 악기 뭐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네. 그 욕심이 그 노인 어르신 분들 되게 예전에 고생 다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신 데가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 아니면 그런 데 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올겐이라도 배워서 노래라도 배워서 그런 쪽으로 좀 공연 좀 하고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기.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전자악기를 지금 이제 다룬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다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아, 배우는 중인데. 아, 네. 아유, 박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봉사를 다니시려고 네, 그럼. 이제 준비를 착하고 계시네요. 그 이제 배우면은 이제 뭐 예. 재밌죠? 예, 네, 재밌는데. 네. 이제 뭐 거의 저 독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 아. 유튜브도 이제 뭐 있고 있긴 한데 책도 네. 있고 있긴 한데 예. 아무래도 좀 학원을 등록을 해서 뭐 기초라도 잡아놔야 그 다음부터 좀 풀릴 것 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게 아무리 이제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그래도 첫 길은 잡아놔야 우선 빨라요 그죠? 예예 예. 맞죠 딴 데는 안 세고 예, 그런 생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 거기다가 노래까지 잘하시니 이제 맞아요. 앞으로 아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잘한다고 소문 났던데 뭘 대전하면 대전하면 기철이다 그러던데 아니 뭐 지금 이거 매력 일찍 맞는 게 저게 일찍 낫다고 아니 그러니까 노래는 다 돼가지고 이제 악기만 네. 하면은 그렇지 아무도 적수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예, 용두산 엘레지, 용두산 엘레지요. 네. 용두산 엘레지. 좋은 노래입니다. 노래. 네, 좋습니다. 자, 네. 이거는 키 혹시 어떤 키로 하실까요? 예, 저, B 마이너. B 마이너. A, B, B. 예, B 마이너. 아, A, B, B.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시작하면은 출발할게요. 예.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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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두산 너만은 변치 말자.
이제 한 번을 울려 맹세하고 두 말이려 약하던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주는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불렀을 때도 그 시절 먼저 아 감성 깊이 또 감성 깊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김혜진님 짝짝짝짝짝. 네. 김석숙님 짝짝짝짝. 어. 정우님. 아 근데 우리 김기철님이 네 나름대로 본인 네. 나름대로 아주 신명이 있네요. 맞아요. 노래에 아주 힘도 있고. 아니 예.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하여간 저기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통화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악기도 예. 훌륭하게 다루시고 노래도 맞아요. 훌륭하게 불러서 나 우리 사회에 네 꼭 필요한 예. 그런 좋은 봉사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노래 너무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섯 번의 노래를 들었는데 네. 아이고 오늘은요. 아 실력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 최소한 다른 때 왔으면은 네. 네 정말 이거 거의 월 장원전 이상 네 기말 장원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은 네. 네 아무리 못 뽑아도 두 분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네. 일단은 인사 세 분 드리고 후원 예. 세 분 드리고 네. 네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네 그때 네 몰아가지고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경숙님께서 네. 네 아까 응원을 해주시면서 1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우와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 꿈과 희망을 가슴에 안고 살지만 그래도 왠지 가슴 한켠이 벗어난 후회일까 열정이 넘치는 바람이 우리 내 인생 열정이 빠지면은 있어도 없는 것 있어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열정이 생명이요 꿈이 희망이 생명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우리 배현지 씨, 네, 우리 피망가요 2기 영광의 주역인데, 노래 네. 나갈 때 그때 아드님이. 네. 10만원을 네. 네, 아드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작곡 대신에, 어차피 작곡한 거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작곡해드린, 네. 바로 당신, 이호섭 작사, 이채연 작곡의 바로 당신. 이제 작곡가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작곡가로서 네 불러드립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당신 같은 멋진 남자를 사랑할 여자라면 최소 한 낮쯤은 돼야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꽃처럼 흔들리지 마. 하마터면은 네, 너무 좋은 나머지 너무 짚어냈습니다. 네, 아,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네, 도쿄 장사의 신, 네,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어, 도봉사님께서 서귀포 70리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서귀포 70리 아마 남인수 선생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불러드릴 수 있는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음악을 불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네.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불러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네, 슈퍼챗을 이렇게 쏘았을 때, 네, 네, 후원을 해주셨을, 후원해 주셨을 때는 이제 그 후원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즉석 작곡을 해서 감사의 네. 마음을 표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미스터리 님께서 아이고 훈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우리 최영군 얼굴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들은 뭐 그런 말씀 안 하실 거고. 빨리 해주세요. 네, 지금 삐지시기 직전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 네. 가을 하늘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신 거 마지막으로 와, 인사를 네. 드리고요. 저희 네.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맑은 하늘을 봐요. 당신을 고리 보여요. 세상에 기하게 와 아름다운 삶을 펼쳐
가을 하늘 참 맑은 하늘 세상엔 없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그리고 아름다운 더욱 아름다운 거죠. 네, 가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요. 네. 1번 김경래 님께서 흑산도 아가씨 불러 주셨고요. 네. 2번 손소정 님께서 꽃길, 3번 정혜자 님께서 여자의 꿈, 4번 송정호 님께서 내 마음 별과 같이, 네. 5번 양정인 님께서 오라버니, 네. 6번 김기철 님께서 용두산 LEG까지 네.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분을 이제 뽑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손가락 번호로 우리가 교정을 할 텐데 네. 만약에 이채원 선생하고 저하고 같으면은 일단 그 분을 한 분을 뽑고 네. 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엇갈리면 세 분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문제가 좀 생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채원 선생이 한 분을 뽑고 제가 한 분을 뽑고 네 이렇게만 두 분을 뽑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뽑.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자, 그러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분들이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저마다 몇 번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이거 눈 안 감고 계셔도 되는 거 같아요. 아, 눈을 감아야 돼요. 자, 감아야 돼요. 감습니다. 그럼 뭐 저 몰래 그냥 시청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말로 하면 되나요? 눈을 왜 감으시? 아, 참. 아, 그렇지. 내가 문을 네. 왜 감아? 아니야. 이것보다는 네. 나만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몇 번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분은 네. 동시에 해서 뽑으시고 네. 한 분은 오늘 제가 그냥 네, 그냥 뽑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예. 박정훈 님 말씀처럼 우리도 다 뽑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이거 했을 때 네. 두 분이 나오면은 그냥 두 분 그냥 두 분 그대로 갑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같이 이제 자, 눈 감고. 네. 먼저 첫 번째 분 뽑을게요. 오케이? 네, 다시 네.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진짜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오, 같이 1번. 네. 흑산도 아가씨.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한 분은 뽑았고. 네. 아, 이제 나머지 분 중에서 제가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두 분을 뽑기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냐면은 TO 때문에, 그죠? 만약에 네. 세 분을 뽑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때 나왔더라면은, 세 분은 무조건 올라가야 할 정도의 실력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중에서 한 분은 올라가겠지만, 한 분은 네, 다음 또 도전 기회를 또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네, 두 번째 올라가실 분은 네. 자, 하나, 둘, 셋. 네. 네, 네 2번, 2번 네, 손소정 님으로 갑니다. 네. 네. 자, 사실은 이제 네, 요 뽑히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출중한 실력이 있어서 네. 올라갔어야 마땅합니다.
네, 마땅한데 예, 이게 오늘 너무 대진운이 지금 좋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전 약속했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요. 예. 네. 저희가 두 분을 뽑겠다고 한 거는 아까 네. 네, 오늘 그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그랬던 예. 거고 네. 저희가 이제 하나 둘 셋 할 때 손가락 번호를 매기는 거는 네. 여러분들께 진짜 어떠한 저희 협의가 없습니다. 안 되게 네. 네. 계속 생방송 틀어놓고 그렇죠. 화면도 안 끄고 네. 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다가 네, 바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네. 전에 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 분 한 번 뽑자 이렇게 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형식이 네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같이 뽑아야 되겠다 방식 방법을 금방 또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추후도 서로 사전 연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면 보는 그대로 네, 네. 우리는 계속 노래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적어서 네. 내지도 않잖아요. 적는 과정에서 서로 볼까봐 보면 네, 그래서 눈 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네. 사전 연락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뜻을 이루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재도전을 해주셔서 네. 네, 또 영광의 주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너무 아깝습니다. 네, 네 아까 그 또 여쭤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신청은 문자로 네 526-4750으로 네.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네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고운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네. 주 화요일 날 7시에 가요가창업 방송과 8시 40분 피망가요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